우리가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은 벌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설명을 해도 정말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워낙 우리는 권위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래 사람이 높은 사람 말안 들으면 뭐예요? 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요즘 뭐 갑질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 없었죠. 갑질이 당연한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조금 이제 점점 그게 깨가면서 갑질이 어떻고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벌을 주는 것이 교훈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조건적인 인간 사회에서는 뭐를 따끔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벌을 줘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래서 벌을 줘야 된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 사랑의 속성상 형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제가 한 시간 동안 설명을 했는데 새롭게 얘기하니까 또 이상하게 들리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은 무엇이고 생명이시다. 하나님을 등지면 뭘 등지는 거다? 네, 생명을 등지는 거다. 그러면 생명을 등지면 뭐가 된다? 네, 사망이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등져서 반대편으로 가면 뭐가 나와? 사망이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바로 죄인데, 죄인데, 이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죄의 삯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 생명으로 갈수록 뭐예요? 이게 치유고 사망으로 갈수록 이게 뭐예요? 고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망 쪽으로 가면 결국 그때 병이 걸리고 그것은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 걸려서 고통받는다. 그럼 마치 고통받을 때는 꼭이 조건적 사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 같은 사회에서는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벌준 것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이 믿음이 정말 좋은가? 진짜 이 사람이 자기를 잘 믿고 따르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한다. 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식이 진짜
진짜 내 말을 잘 듣나, 진짜 충성심이 있나 없나 한번 뭐예요? 시험해 봐야지. 그것은 우리 조건적 인간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하나님 자신이 시험해 볼 필요가 없는 전지 뭐예요? 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든가 하나님이 벌 주신다든가 벌 줘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생명이 되시는 분이 어떻게 고통을 주고 사망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인간이 생명을 등지고 사망 쪽으로 가는 그 길은 뭐예요? 고통의 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고통은 생명을 등진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폐암은 담배 피운 결과로 걸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담배 피우지 말라 켰는데 담배를 계속 피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폐암 걸리게 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고통과 사망이 뭐예요? 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곧 뭐예요? 벌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할 수 없는 존재다. 자, 그래서 이 사망, 이 죄인, 그래서 여기서 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은, 뭐요? 죽은 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뭐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 생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는 뭐예요? 영생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영생하는 사람을 죽은 자가 아닌 무슨 자? 산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이 죽은 자를 무엇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이 죄인한테 주므로 말미암아 죄인이 뭐요? 영생하는 산자 또는 의인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벌 줄 수 있는 분이 없는 분이요? 벌이라고 줄 수. 벌은 인간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다 뭐예요? 고통받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면 고통이 아니요. 두렵고 마음의 평화는 없어지고 잠도 못 자고 혹시 자기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나. 그것이 결국 유전자를 꺼지게 하고 그것은 결국 그 살인한 사람은 누구의 지배 속에 있는 거요? 악령의 지배, 사단의 지배, 사망의 지배를 철저히 받고 그것이 살인한 죄의 뭐요? 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 잘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왜? 벌 주는
내가 뭘 잘못했을 때 그 잘못 때문에 나를 벌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형벌은 이 형벌이라는 것은 무엇과 맞물려 있어요? 두려움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뭐 주시는 분이다? 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섭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뭐예요? 무섭다. 그렇죠? 그래서 형벌과 두려우면 두려움은 뭐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니다. 그게 아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뭐예요? 더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 주실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예비 지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뭐예요?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 역시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이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뭐예요?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을 모르면 아, 이분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야만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신뢰할 수 있죠. 아, 이분은 무서워. 내가 잘못하면 뭐예요? 혼내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또 혼내고 벌 줄지 모르니까. 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예요? 신뢰하게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 반대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벌 주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른다.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예. 네.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설령 내가 죄를 많이 지을지라도 죄가 많을수록 벌주기보다는 나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싶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뭐예요?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빠질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 자기는 교회에 열심히 댕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아니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갔어요? 예,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설령 죄가 많을지라도 나를 더 걱정해 주시고 더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온전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뭐예요? 담대하게, 담대하게란 말 무슨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뭐예요?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판이라는 것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자꾸 무섭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싶고, 그렇게 된 사람이 왜 심판이 겁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결국 뭐와 뭐를 심판해서, 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라는 사람, 양은 어떤 사람들이 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뭐요? 않는 사람. 심판을 두려워하지 뭐요? 않는 사람. 잘나서가 아니야.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뭐요? 믿는, 신뢰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뭐요? 벌 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심판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 된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은 양이 아니고 뭐라? 그런 사람들이 염소다. 그래서 맨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누구는 양이고 누구는 염소고를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 염소들은 뭐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왜? 하나님의 뭐를 모르니까? 사랑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들은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맨날 율법을 어기고 나쁜 일을 하고 죄를 많이 짓고 살면 심판대 국물도 뭐요?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염소들이다.
이제 양과 염소를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염소들이 더 착할 수 있습니다. 왜? 잘못하면 뭐예요? 혼나니까 절대로 죄 뭐예요? 안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워, 무서워. 그게 염소다. 그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전할 수가 뭐예요?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야. 사실상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는 상관이 뭐예요?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착했냐 안 착했냐 이거 가지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조건적 사고방식이고 내가 양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가질 필요가 뭐예요? 없는 건 왜?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즉 하나님은 아기를 낳아서 엄마가 아기를 기르면서 엄마는 아기가 부족한 데가 있으면 하나라도 뭐예요? 더 도와주고 더 가르쳐주고 그 부족한 것을 더 뭐예요? 메꿔주는 것이 엄마지. 이거 이 자식 이거는 영 부족해서 내 아들 될 자격이 뭐예요? 없어.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데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그 사랑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를 잘 몰라서 그래? 무조건적 사랑을 몰라서 두려워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무슨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뭐를 쫓아내요? 두려움을 쫓아낸다. 두려움. 왜? 두려움에는 아예 번역. 자, 두려움은 형벌과 뭐요? 맞물려 있다. 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과 맞물려 있다.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아직도 그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두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사울을 죽여가지고 세상에 교훈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 그 교훈은 어떤 교훈이 됩니까? 사울같이 말 안 들으면 홀로 갈 줄 알아? 하나님 무섭대? 그게 교훈이죠. 하나님은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 제일 싫어하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이 샥 시켜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
이 죄라는 말과 단어와 형벌이란 단어가 어떻다? 동일한 단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형벌로서 나한테 오는 거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나를 그 죄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해낸다고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형벌 얘기를 이만큼 했으니까, 아, 이 하나님은 인간을 뭐예요? 징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 형벌이나 징계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 동의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동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형벌이 곧 사망입니다. 사망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 그렇죠?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 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 나는 염소가 아니야. 그렇죠? 왜?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믿어. 자, 심판을 받지 않으니, 네? 아니하고, 사망에서, 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근데 이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뭐라고 부르고?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생명을 구원 받은 사람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 징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네. 자, 형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징계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형벌이 징계고 징계가 형벌이고 그렇습니다. 다를 거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영어나 이 성경에서 징계란 말은 무엇이냐? 그것은 영어로 하면 chastisement라고 합니다. 형벌은 뭐예요? punishment. 완전히 말이 달라. chastisement라는 것은 뭐라냐면 설득입니다. 설득. 얘가 이제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뭐를 가지게 됐습니까? 영생을 가지게 됐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자꾸 뭐예요? 조건적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예. 네. 자꾸.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예, 설득하신다. 혹은, 징계한다. 징계라기보다 참, 훈계. 예. 훈계. 이건 뭐냐면은, 자, 이제 이 구원을 받은 사람, 영생을 가진 사람이 자꾸만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이제 침례도 받고 교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교인이 된 사람이 자꾸 처음에는 캬,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다가 자꾸 또 돈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자꾸 또 출세요. 자꾸 빠져가지고 자꾸 옛날로 뭐예요?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그 사람이 자꾸 옛날로 자, 자꾸 돈이 더 중요해. 이렇게 되면 내가 교회는 나가겠지만 일단 돈이 더 중요해.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스트레스 받아야 받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성경에 좀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그렇게 된 사람과 우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뭐를 받아? 징계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사도 바울이 쓴 글인데 사도 바울이 이 우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징계를 받도록 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징계를 받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자,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 나 사도 바울이 그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누구에게 사단에게 뭐예요? 내어 줬다. 이거 참 기분 나쁜 얘기야, 그렇죠? 이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취미도 고약해. 사도 바울이 바로 뭐라 그랬는데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가 더 많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해놓고 이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자꾸 이 딴 생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버렸다? 사단한테 해버렸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사단에게 가기 싫은데, 바울이 너네 인마 사단으로 가. 이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자꾸 뭐요? 사단 쪽으로 가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가려고 그런 거를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 너희들 글로 가봐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딱 만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 영생보다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없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욕심을 뭐예요? 버리겠습니다. 딱 그렇게 이제 하면
누가 시험을 합니까? 사단이 시험합니다. 참말로? 참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좋다고 한번 해볼래?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응? 갑자기, 오늘 친구가 와가지고, 야,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 그래야지, 이거 대박이야. 여러분, 자,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5억을 뭐요?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성공할까 안 할까 스트레스 아니요? 그래서 한참 있는데 또 친구 와가지고, 야, 요새 말이야. 박정권이 무너지려고 그래. 정권이 무너지면 뭐예요? 사업이 곤란할 텐데. 걱정이 아니요. 근데 막 촛불 시위는 해삭고, 하나님 생각 어떻게 돼? 영생? 확실히 영생보다 더 오기 더 중요해. 그렇죠? 이래서 내가 자꾸 그쪽에 쏠린단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 친구가 사기를 친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고발을 해? 이렇게 되면 완전히 조건적으로 어떻게? 휙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을 받고 나면 사단의 시험이 닥칩니다. 아시겠죠? 시험이 닥쳐서 이게 뭐가 와요? 유혹이 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제3자로서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아하, 이 사단이 이 알렉산더와 우메네를 시험해서 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알렉산더 우메네가 그 유혹을 따라가면 결국 고통을 받겠어, 안 받겠어? 받을 줄 알고 또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돈도 그렇게 착실하게 저축해 놓았던 돈도 다 날릴 가능성도 있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차 여기 이 유혹의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면 뭐예요? 안 될 것 같아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그렇게 타일렀다 이 말입니다. 즉 사단 쪽으로 뭐예요? 못 가도. 안 가도록 그렇게 붙잡고 타이르고 그러냐. 그거를 한 달 동안 설득을 하려고 아무리 그래도 알렉산더 후메네오는 뭐예요? 가만 사도 바울이 보니까 말 안 듣는 거야. 말 안 듣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혹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얘들은 지금 현재 신앙 수준으로 봐서 이 설득 가지고는 뭐예요? 안 되겠구나. 실전에서 쓴맛을 어떻게 해? 네, 보고 실제로 뭐예요? 경험을 한번 시킬 수밖에 시키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겠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 후메네오 보고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너희들이 정 그렇게 원한다면 그래 한번 잘 해봐. 그렇게 사단에게 뭐예요? 그렇게 갈라고 발버둥치고 붙잡던 사도 바울이 그래 그러면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뻔해요, 안 해요. 예, 이제 들어가서 돈도 이제 본전이나 정말 건질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 과정 속에서 참으로 힘든 스트레스를 많이 겪어서 고통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뭐요? 사단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들에게 그래 한번 가봐라. 그 말은 뭐예요? 고생 좀 해봐라. 왜? 그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벌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을 징계라고 그럽니다. 징계는 벌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벌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은 뭐는 하시는 분이다? 징계는 하시는 분이다. 아시겠죠? 그 징계란 말 말고 우리 쉬운 말로 한국말로 있으면 좋겠네.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징계라는 이 말의 뜻을 뭐예요? 잘 몰라요. 형벌하고 징계하고 이게 구분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예? 연단 좋아요. 예, 좋아요. 근데 연단이 참 좋네요. 예. 그래서 한번 연단을 뭐요? 한번 받아봐라. 고생 좀 뭐요? 해봐라. 그래서 대재벌 아버지가 아들을 뭐요? 그래,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왜? 성공시키려고. 자기의 뒤를 뭐요? 있게 하려고 고생할 필요도 없는데 뭐예요? 어떤 상황이 오면 도와줄 수도 있지만 뭐예요? 아버지가 네 혼자 한번 해결해봐라. 그러니까 절대로 사도 바울이 이 너머 새끼들 말 안 들어. 그럼 나는 너희를 뭐 사단한테 뭐요 넘겨버리겠다.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은 회방하지 않고 하나님 똥대게 안 하고 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도록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주는 사도 바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이런 말도 여러분 법적으로 메마르게 이성적으로 읽으면 아주 고약한 말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가운데 그런 놈들 가운데 알렉산더 후메네가 있다. 내가 그 새끼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그건 뭐요?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라고 내 사단한테 내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법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이 속에는 사도 바울이 참 우메네와 알렉산더에게 대한 그렇죠 가진 그 사랑의 마음씨가 흐르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 눈에 무섭게 보이면 그거는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읽고 있는 것이지 사랑으로 읽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말씀이 나한테는 지금 상당히 무서워 보입니다. 이 말씀 속에 사랑을 제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자꾸 기도하면서 읽으시면 여러분이 그게 조금씩 눈이 열리면서 그런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런 걸 보실 수 있게 될 때마다 여러분이 그렇지 맞았어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유전자가 제일 잘 켜지는 거야. 번쩍하고 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책을 지금 제가 아주 저하고 아주 가까운 어느 분의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여준다고 제가 깜빡했는데 내일 꺼내야 하나요? 보시면 참 그분도 쭉 성경 얘기를 책으로 만들었는데 판상순장으로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형벌 주실 분도 아니고, 주실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형벌을 주시는 분은, 형벌을 주려면,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향하여 성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의 새끼가 하고 하나님 열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그런 식으로 성내시는 분이라면 형벌을 주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성을 내시고 우리를 나쁜 놈의 새끼구나 이 상구이 자식은 그거를 정죄라 그럽니다. 너는 이런 나쁜 짓을 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 뭐요? 형벌을 뭐요? 받아야 돼. 그래서 자 하나님이 분노하고 그 다음에 뭐요? 정죄하고 그 다음에 정죄 때문에 뭐예요? 형벌을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뭐예요? 두렵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성내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해당하는 뭐요? 형벌을 내리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요? 두려우신 분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렇게 가르치던 사람이었어.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버려서? 회가닥 했어요.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어. 그 거꾸로 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거듭났나. 다시 태어났어. 네? 다시 태어난 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성령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에요. 어떤 사랑의 영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옛날에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완전히 염소였다. 그 염소가 갑자기 뭐요? 생각이 바뀌어서 양이 되어버릴까요? 그 양이 되어버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성내지 않으신 사랑이다. 이 놀라운 변화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뭐예요? 온유하며 따뜻하다. 옛날엔 사도 바울은 이런 말 못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엄격하시고 예, 이런 말밖에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 온유하며 그 다음에 사랑은 뭐예요? 무례히 행치 않아요. 무례하게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싫은 걸 막 밀어붙이는 분.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 한다는 말은 자기 생각대로만 주장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love 사랑은 does not insist. insist란 말은 고집한다는 말. 근데 고집하지 뭐요? 않는다. Does not insist. 뭐를 고집하지 않는다? Its own way. 자기 자신만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는다. 참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뭐예요? 성내지 않는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악한 것은 뭐예요? 이게 부정적인 겁니다. 이놈의 새끼들 다 뭐예요? 아이고 못해먹었어. 새끼들 다 확 뭐예요? 폐기처분할까? 그런 생각은 저도 뭐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많을수록 내가 더 사랑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노하지 뭐예요? 아니하시기 때문에 정죄를 하지 않으실 것이고 정죄하지 않으니까 뭐 주시지 않고 형벌 주시지 않고 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면, 온전한 사랑은 무엇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여러분이, 이게 다, 이거, 이거, 여러분, 제가 지난 한 3, 4일 동안에 한 거를 여러분이 다 하면, 한번 써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딱 조직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은 그저 어떤 분일 뿐이다. 너무너무나 따뜻한 분. 모든 것을 감싸주시는 분.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암에 대한 두려움,
뭐 재발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이 다 서서히 뭐예요? 없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말씀이 뭐 종교적인 차원에서 필요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생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설명 참 잘한다. 이제 이해하겠다. 그래도 이게 워낙 제가 아무리 설명 잘하고 지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도 워낙 우리의 조건적 현실과는 뭐예요? 너무나 괴리가 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내 사고방식에 하나님 하면 이런 분이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뭐예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